평화롭고 조용한 일요일 오후. 그런데 어디 가려고? 집 가려고. 어디 집에? 돌아가려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 엄마가 또 고향 집에 간다고 나가려 합니다. 들어와 빨리. 매일같이 반복되는 문 앞에서의 실랑이. 엄마의 속에 순간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무엇이 자꾸만 엄마를 밖으로 잡아 끄는 걸까요? 일을 하고 살아서 집에서 밥이랑 해야지. 안 그렇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는 그저 엄마를 붙들고 또 붙들고. 나가 무겁다고. 어휴, 들어와. 안 들어와. 아, 이거 빨리 들어와. 뒤늦게 상황을 안 남편이 나와 분위기를 수습합니다. 진짜 너 또 어디 자꾸 가려고 그래요, 너 또? 혼자 집에 가려. 집에 가니 여기가 집이야. 여기가 집이잖아. 여기가 집이잖아. 보게. 너 양말 거꾸로 신은 거야? 아니, 거꾸로 신은 거 왜 이렇게 나간지. 치킨. 발톱이 사인물이야. 찍히면 죽을 것 같아. 온 가족을 긴장시키다가도 건드리지 말라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라니까. 결국엔 우리를 웃게 하는 엄마. 본래 이름 석자 대신 본동댁으로 불리는 우리 엄마는 치매 환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엄마의 셋째 딸, 사남 사녀 8남매 중 일곱 번째 자식. 치매 엄마와의 동거 3년째, 그 애틋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엄마가 집에 오신 후부터 나의 아침은 더 빨라졌습니다. 씻기고 입히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에 가야 하는 우리 엄마. 주영아, 할머니랑 얼른 밥 먹어.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신경 쓰는 건 엄마를 드시게 하는 일입니다. 깨가만 몰라 그래. 조금만 드셔야지. 왜 조금만 드셔? 많이 드시지. 국제원에 가서 일하려면 엄청 많이 드셔야지. 식사 때마다 반복되는 실랑이. 치매 환자는 보통 식탐이 강하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그 반대라 늘 내 속을 태웁니다. 식사 후엔 약을 챙겨야 합니다. 당뇨와 고혈압, 관절염, 거기에 치매약까지. 매 끼니 한 움큼의 약을 드시는 엄마. 엄마가 식사를 마치고 나면 다음엔 아이들을 챙길 차례. 아직 어리광이 심한 우리 집 막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 가장, 남편을 챙깁니다. 야, 도야가 고양이 재수하냐? 눈 뜨면 먼저 엄마 방으로 가는 남편. 실없는 말로 엄마를 웃겨드리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나한테 이게 뭔데 이게 뭐. 엄마의 출근 시간입니다. 어이구, 맨날 놓는다고. 우리가 최고 꼴, 이거 쓸까, 엄마? 그래도 깜빡하다, 얘가. 안 돼, 그래도. 모시고 나가기 전까진 또 한참이 걸립니다.
기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둥으로? 아니, 기둥이 요새 길 엄청나게 잘 만들어놨대. 잘 만. 그래서 기둥으로 갈 거야. 엄마의 오늘 목적지는 고향 마을이 있는 벌교 지동리로 정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9시면 엄마를 모시러 오는 차. 하지만 엄마를 태운 차는 오늘도 지동리가 아닌 그곳으로 갑니다. 평일 낮 동안 치매 노인들을 돌봐주는 보호센터입니다. 엄마는 1년 전부터 이곳에 다니며 재활 교육도 받고 친구들도 만납니다. 동네 어르신도 귀 있다 대시고, 예, 귀 있는 데 있다 대시고, 예. 처음엔 가족 아닌 남의 손에 엄마를 떼어놓는다는 게 걱정도 되고 죄책감도 들었지만. 만지니까 어떠세요? 냄새가 좋아요? 매일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는 규칙적인 생활이 엄마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은 당이 나가도 되겠어. 얼마나 잘 커주시는지. 글쎄 말이야. 나는 없어. 엄마가 이곳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이제 시골 분이라서 그러니까 엄마 편하라고 저희가 이제 복지관에 돈을 벌러 간다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관에 가면 이제 뭐 이렇게 하루에 뭐 7천 원이나 만 원을 준다더라. 그래서 이제 낮 동안 열심히 돈 버시고 오후가 되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는 엄마.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엄마. 돈 많이 벌어 왔어, 엄마? 나가 못 들어오면 응? 아무거나 이제 복지관에 가서 돈 많이 벌어 왔냐고. 집에 돌아오면 엄만 잊지 않고 그분의 안부를 묻습니다. 배고프구만. 밥 줬어 내가 금방. 반찬 먼저 달려. 반찬 된장찌개. 응? 된장찌개. 사실 내가 모시고 있는 할머니가 또 한 분 계십니다. 나오신 나와? 바로 거울 속의 엄마입니다. 우리가 우산댁으로 부르는 그분은 30년 전 돌아가신 엄마의 엄마, 나의 외할머니입니다. 뭐라 그러다 했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외할머니가 살아 돌아오셨다고 믿는 엄마. 처음엔 많이 놀라고 당황했지만 요즘엔 나도 태연하게 맞장구를 칩니다. 저 같은 경우 아니라고 어머니 그거 아니에요.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막 이렇게 어머니 정신 좀 딱 차려보고 똑바로 한번 얼굴 쳐다보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영이 엄마는 그걸 그냥 아, 어머니가 틀린 게 아니다. 지금 어머니가 말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서 아, 할머니 밥 드렸다고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아 그러면 아, 밥 드렸냐고 잘했다고 그러면 이제 또 편안해지시고 우리들도 또 편하니까 엄마가 일단 편하면 우리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자극을 주지 않는 게 훨씬 편안해요. 명원 여기 와 있어 할머니? 여기 할머니 아니야. 안녕하세요. 식사하러 오세요. 말 좀 하셔. 요즘엔 남편도 많이 능숙해졌습니다. 자기야 50m면 엄마 500m 거리다고. 일요일 오후 엄마를 모시고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겨울 방학 되면 아이들과 꼭 오던 눈썰 매장.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평소 일이 바빠 아이들과 잘 놀아주지 못하는 남편이 열심히 아빠 노릇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엄마, 괜찮으시지? 응?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엄마, 뭐 커피라도 하나 갖다 줄까? 뭐 보이지가 않네. 아, 이게 투명 유리가 아닌가 봐. 안 보이지?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우리 엄마가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잖아. 응? 눈이 안 보여서. 응. 사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나온 것만도 참 오랜만의 일입니다. 주영이 엄마하고 이렇게 넷이 가면은 물론하고 재밌잖아요. 애들도 좋아하고. 근데 주로 저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애들이 가니까 엄마하고 또 그렇게 계속 다니다 보니까 엄마하고 같이 가자는 소리를 또 안 하더라고요. 애들이. 어머니는 저기 뭐야 엄마는 또 어머니 보셔야 되니까 장모님 모시고 있어야 되니까. 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작대기 짓고 뭐들 하는 거 그러겠다. 사람 사는 데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는 거지. 응? 시골에 혼자 사시던 엄마가 3일을 굶은 끝에 쓰러지신 게 2년 전. 병원에 모시고 가서야 뒤늦게 엄마가 이미 치매 중증 상태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골집에 홀로 계시게 할 수 없어 집으로 모셔오긴 했지만. 다 됐어? 처음엔 온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늘 강하고 정정하던 우리 엄마가 아이처럼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승연이가 왜 놀러 가? 괜찮아. 엄마, 이걸로 덮어드릴까? 이걸로 목 하고? 불편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집 담요 많은데, 차에 있는데. 셋이야, 주영아. 할머니 힘드시니까 한 30분만 놀다가 이제 가자. 알았지? 그 이제 추워서도 오래 못 타. 알았지? 할머니 때문에 일찍 가야 한다는 말에도 투정 한번 부리지 않는 아이들. 아직 치매가 뭔지 잘 모르는 나이지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자신들보다 할머니에게 더 엄마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는 익숙해졌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엄마를 받아들이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건 애들보다 나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할머니가 아파서 이래. 그렇지만 저도 제 스스로가 엄마를 인정을 못했던 거죠. 우리 엄마는 항상 건강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엄마가 진짜 옛날에 엄마가 아니고 이제 아프구나. 진짜 아파서 이제 진짜 우리 나한테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저도 인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조금 걸렸던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복지관에 계시는 동안은 아이들에게 시간을 썼습니다. 올해 학교에 들어가는 막내에게도 아직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야, 그 정도 말고 올래. 아, 근데 큰 소리로. 아, 왜? 큰 소리로.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민한 막내 도엽이. 그래서인지 할머니가 집에 온 후 유난히 힘들어해서 고민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 있어. 있잖아. 요즘도 가끔 할머니에게 과민 반응을 보여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 사람은 바로 우리 남편입니다. 건축 현장을 돌며 펌프카로 시멘트를 옮겨 넣는 일을 하는 남편. 빠듯한 형편에 친부모도 아닌 장모님인데도 남편은 고민 한 번 없이 아픈 엄마를 받아주었습니다. 당연히 모시고 오라고. 괜찮다고. 내가 집 쳐놓고 다 정리해 놓을 테니까 오라고 이랬었어. 나는 우리 엄마니까 그랬었는데 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되게 고맙다고 할까? 그런 거 있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습니까? 지금 오셨어. 고된 일을 마치고 퇴근한 후에도 남편은 먼저 엄마 방으로 갑니다. 승희가. 승희가 왜 왔어? 사위의 얼굴만 봐도 웃는 엄마. 할머니가 챙겨줬어? 응? 남편 덕분에 아이들도 할머니랑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산소 일요일 나가면 안 되냐고. 어? 산소 일요일 나가면 안 돼? 거기 가서 저라고 그랬는데 그 일요일에 미리 하는 사람이 없어. 내 생각에는 그런 우리 부부에게도 갈등의 순간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나는 시댁에서 설 전날 친정에 가고 싶은데 남편은 설날 아침에야 출발하자입니다. 그러자면 엄마와 사흘이나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어, 뭐야 이거? 이거 맛있는 거 하네? 슬쩍 딴청을 부리는 남편. 남편의 난처한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게도 엄마와 오래 떨어질 수 없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야, 이것도 가져갈 거냐? 엄마를 벌교로 모셔갈 셋째 오빠가 왔습니다. 봐봐, 여기 약 들었어. 나는 간밤에 싸둔 짐을 맡기며 당부할 게 많습니다. 한 사람이 챙겨. 이 사람 저 사람이 챙기면은 약을 잘 못하니까 오빠가 챙기거나 언니가 딱 책임지고 챙기. 날짜 내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서 날짜 써놨거든. 그러니까 아침 약에 하나 요거 추가한 거야. 점심 약에는 이게 추가가 안 되고. 화장실 엄마가 잘 안 가니까 얘기를 해서 자주 들리셔야 돼. 안 그러면 옷에다. 그러게. 실수해보시니까. 엄마 뭐 하세요? 그 사이 엄마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사실 오빠들, 시누이들만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치매 환자지만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만은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다도 갈아입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시간마다 쉬어서 화장실 간다고. 주인 것들 데리고 가. 나 됐다고 가니? 하지 말고. 주인 것들 데리고 가. 아 주인. 엄마 화장실 참지 말고 꼭 가. 그래 알았다 알아. 아 뭐 알았다 그래도 이제, 맨날 이제는... 잊어버리니까 그러지. 그래. 잊어버리지 말고. 응? 집에 모셔온 후 하루 이상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엄마. 엄마 잘 갔다 와. 나 좀 이따 갈게. 응? 며칠 있다 갈 거니까 화장실 갈 때 엄마 잘 알았다. 챙기고, 응? 알아. 어, 비켜. 조심하라. 엄마가 내 품을 떠납니다. 마치 물가에 아이를 내보내는 심정이 이럴까요? 우리 가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천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따라 시댁에 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면 학교 라인지 이제. 우리 큰아들 주영이는 시부모님의 첫 손자이자 이 집안의 장손입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에 장남. 그러니까 나는 이 집안의 맏며느리입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은 우리가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십니다. 하루라도 일찍 엄마에게 가고 싶은 딸의 심정과 며느리 된 입장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가 늘 그리워하던 그곳, 벌교의 고향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지금 오세요? 네. 하나가 얼굴도 흐르네. 어저께 왔어? 본래 이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본동댁이라고 불리는 우리 엄마. 엄마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여름 아버지 제사 이후 반년 만에 귀가합니다. 지병기 좋지? 나도 지병기 좋아. 그래, 이놈이 최고다. 우리 팔남매가 태어나고 자란 집, 그리고 엄마의 고단한 근 여든 인생이 담긴 집, 엄마와 함께 늙어온 엄마의 집입니다. 저녁이 되자 하나 둘 오빠들이 도착합니다. 바디 입고 가다가도 술을 맨날 펴먹고는 너무 나 그 그 세대 엄마들이 다 그렇듯 우리 엄마에게도 세상 부러울 게 없던 아들들입니다. 그 좋은 아들들과 있는 사이 엄마는 나를 까맣게 잊은 걸까요? 옛날에 술은 잘 잡수지 않아요? 술은 잡고 그래서 그날 오후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설 인사차 시아버지 친구분들이 놀러 오신 건데요. 우리 부부가 명절 선물로 가져온 진짜배기 벌교 꼬막이 급히 손님상으로 올라갑니다. 꼬막. 잘 까져. 제가 까든. 아니, 내 눈감은. 그래. 차려놓고 시작 맞다 보면 되잖아. 이런 며느리의 애타는 노력을 시아버지가 예쁘게 봐주실까요? 다행히 시아버지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 장남 주영이도 한몫 톡톡히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 시아버지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십니다. 친정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시냐고. 엄마요? 아파요. 엄마. 많이 안 좋으세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올린 고백 아닌 고백. 나? 아니야 됐어. 자기야 뭐 좀 지금은 딸도 부모님 모실 수 있으면 모시는 거니까 그잖아. 어? 큰 며느리라도 뭐 아저씨. 시아버지가 아이를 젊고 하니까 친정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시고 그럼 뭐 모실 수도 있는 거지 뭐 그잖아? 응? 눈치는 보지 마라. 응? 슬슬 모시고 있는 거지. 이것만도 다행이다 싶은데 올라오지 빈손으로 오지 말고 낚시라도 좀 사줘. 설 지나 시댁에 들러가는 조건으로 하루 일찍 벌교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말씀을 끝낸 후 슬쩍 자리를 피해 주시는 시아버지. 나는 비로소 참았던 웃음이 터집니다. 나 내일 아침에 가려고. 엄마한테 가지. 맛있는 거 해놨어, 엄마? 야, 우리 엄마 진짜 심하지 않냐? 와, 잔소리하지 말고 얼른 끊어놨네, 나한테. 와, 우리 엄마. 다음 날, 엄마 집에선 며느리들이 설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렇게 보이게 이번에 같이 왔네. 딸하고 엄마하고 왔는데. 같이 있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며느리들을 호령하며 자식 손자들을 먹일 음식들을 손수 만드셨던 엄마. 그 시절 엄마는 잠시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던 바쁜 엄마였고
자식들에겐 늘 엄하고 무서운 엄마였습니다. 순이 오라고 전화했구나. 응, 언니 오고 있어. 우리가 여기 지금 거의 다 와가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시댁에서 단 하룻밤을 보내고 서둘러 출발한 길. 5시간을 쉬지도 않고 달려왔습니다. 나가니 왔는가? 오냐 아니야. 잘 있었는가? 아이고 나 전화했던가. 승희가 몸살에 고생했단 나. 왜? 겨우 이틀 떨어진 동안에도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엄마. 나 아직 열나면 여기 올라고 막 부채 이렇게 붙인 게 붙인 거 달려왔지. 오 고마워. 해마다 명절 때면. 엄마는 이렇게 고향으로 달려온 딸을 반겨주시곤 했습니다. 이런 날이 앞으로 또 와줄까요? 설 전날 밤. 이 집에서 차리는 마지막 아버지의 차례상입니다. 오늘 차례를 끝으로 첫째 오빠가 의정부 집으로 제사를 모셔가기로 했습니다. 23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사실 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와 우리를 이곳에 두고 멀리 동두천에서 일하시며 명절이나 휴가 때만 내려오곤 하셨습니다. 외롭게 자라 자식 많이 낳기를 바라셨다는 아버지. 가끔 보는 자식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한 분이셨지만 엄마에겐 평생을 외롭게 하다 팔남매를 두고 홀로 가버린 무정한 남편일지도 모릅니다.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들, 딸 많기론 근동에서 제일이었던 우리 집.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계셔서일까? 오늘 엄마는 꼭 옛날 우리 엄마가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역시 엄마의 입김이 세서 말하는 것도 엄마가 치매 걸리기 전 그때 그 명절날 같은 하루. 오늘이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명절입니다. 그날 오후 엄마가 둘째 오빠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너는 우리 집으로 치느냐? 땅은 다, 그 땅은 다 줘버리고. 어느 쪽 이쪽 이쪽. 너 들어가니까 좁은 아직 못 들게. 나가 뒤. 아니야 다시. 몇 년 전 마을 도로 공사로 엄마의 자투리 논이 조금 들어갔는데 엄마는 그 땅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다섯 명과 딸 다섯 명 다 그래도 대학교를 말아서 보냈지. 그래요. 그러는 좀 누구도 거리 됐지. 어디 가서 그. 그 못 받고 어디 해가니 그래도 나가다 해놓은 게 너희들이 그래도 초록이 그래요. 그런 땅이라도 짐고 우리가 그래도 너한테 아순 소리 하는 거 살지 비밀 고사를 했냐 아니야. 너희들은 애리고 남자는 죽어불고 피눈물 나오게 맺는 거야. 그런 땅도 말인 게 그러지. 왜 울어? 좋아서 운다. 왜 울어? 좋아서 울어. 아니 나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 평생 자식들 앞에서 눈물 한번 보인 적이 없던 엄마가 옵니다. 나가 고생을 못.
불쌍하게 했다. 니들이 보다시피 참으로 밤을 낮에 삼고 이런 사람이야. 나가 저녁으로 내일 품앗이를 가려고. 엄마가 힘든 몸을 이끌고 기어이 논을 보러 가겠다고 길을 재촉합니다. 지금도 논밭의 위치만은 정확히 기억하시는 엄마. 쌀 많이 나오겠네 어머니. 쌀 많이 나오니까 팔람에 다 먹여 살리지. 젊은 시절부터 밤낮으로 품을 팔아가며 악착같이 한 평 한 평 넓혀온 엄마의 땅. 이 땅에서 엄마는 매일 새벽부터 한밤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억척스레 팔남매를 길러낸 엄마의 고단한 인생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가을에 거들었고 우리 진짜 죽는 줄 학교 갔다 오는데 죽도 안 오고 나가 다 안 거들었냐 그래. 여자로 아내로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평생의 고생과 한이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번동따 서울에 가서 봅시다. 하나 둘 아들들이 떠나갑니다. 막내 아들 간대. 시방 간다 그냥 이리 오라 그래. 이리 오라 그래. 먼저 갈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오라 그래. 아까 받았잖아. 아무튼 말고 아까 줬으니까. 니가 엄마 아니라 이리 와봐. 나 주고 누구 주려고? 저 꼭 갖다 드릴게. 사돈 어른 갖다 주시라며 주머니 돈을 꺼내 주시는 엄마. 올라오면 엄마 모시러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거라. 다 죽었다. 자식들이 다 떠나고 나면 엄마는 오래도록 밖을 쳐다보며 앉아있곤 했습니다. 맨날 맨 나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다 올라가고 저는 하고 집사람은 맨날 이틀 더 있다가 이틀밤 더 어머니랑 자다가 그러면 올라갈 때 되면은 어머니 정정하실 때 너무 섭섭한 거예요. 또 이거 안쓰러워 보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혼자 이렇게 시골에다 냅두고 올라간다는 게. 근데 내가 저기 애엄마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야 우리 일찍 내려왔다가 우리가 제일 먼저 올라가자. 야, 그거 못 보겠다 어머니. 오늘도 엄마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건 남은 우리 가족의 몫입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우산댁 할머니 얘기로 수다를 떨어봅니다. 진짜 우리 아들도 찬밥 주는데 할머니 따뜻한 밥 준단 말이야. 그럼 잘해줬지 뭐. 그게 그래서 네가 잘했니 알아? 그러니까 남아 쫓아댕기지. 할머니 그러나 우리까지 떠나고 난 뒤 홀로 남은 엄마의 시간에 대해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엄마의 시간들. 그 외로움이 엄마의 병을 키워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것이 나는 죄스럽고 엄마에게 늘 미안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엄마의 구슬픈 노랫소리. 엄마가 다시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고향에 두고 오신 걸까? 벌교에서 돌아온 후 엄마에게 한 가지 이상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울상, 그 우개 것도 울상이다.
그리고 여기서 꽃이밭 아니냐? 저거 밑에? 여기 밑에. 저거 두 그저 저것이 저 안 땅이 쪼개 아니냐? 두 개 여갈라 두 시계. 그것도 우리 땅 있는데 어디 깔짝으로 사갖고 여기서 논을 맨날아 붙더라 그래서. 창밖 아파트 숲이 누군가 당신의 땅을 빼앗아 집을 지은 것이라고 믿는 엄마. 그날부터 엄마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 엄마의 빼앗긴 땅을 보고 또 바라봅니다. 그러던 며칠 후 넌데 저것을 잡아엿은 것을 생각하면 아니 논을 많이 잡아엿어서 숨이 상해 죽겠어. 엄마가 갑자기 빼앗긴 논을 찾겠다며 집을 나가려 합니다. 어디 가려고? 저기를 내놓으려고 신 갖고 나가려고. 여기도 쉐타기 갈수록 엄마가 여기 나가야 돼. 언제? 못 나가. 여기도 못 나가요? 못 나가. 길 없어요. 우리 집은 나가는 문이 없어. 여기 나갈까? 아니 거기도 문 아니야. 출구를 찾지 못해 좁은 집안을 헤매는 엄마. 어디가? 길 없다니까 우리 집은? 아니 우리 집이 없어도 길을 내놔야 돼. 걸어다니지. 한참 만에야 결국 출구를 찾아내고 맨발로 나갑니다. 어디 가려고? 송강구로 간단께. 송강구로 어디가? 빨리 들어와! 아니 가. 빨리 와! 어머 신발을 신어야지. 신발을 막 그러고 물어보는 사람 어딨어? 밖은 아직 엄동설한의 날씨. 들어와. 어디 가려고? 여기 좀. 어디 가? 어머 너네 간단께 지금 말했었다. 유는 너네 못 가. 가 여기. 못 간다니까. 그냥 폐장 되겠네. 아이고 신발 큰생 여기. 19층이라서 못 가. 돌아와 빨리 집으로 가. 오늘따라 길게 계속되는 실랑이. 멀어서 안 돼. 빨리 와. 멀어서 안 된다니까. 오늘 못 만들게 뭐 하냐고 정말. 언덕들 감시해야 되겠어. 오늘 여차하면 집 나갈 판이요. 아니 니네 길을 모르겠니. 나가 노망. 노망에 갔다가 사도 노망은 안 오고. 미안해. 아주 쿨하게 그냥 미안해. 빨리 눈 끄시오. 눈 찾으러 가려고? 그냥 다 찾아놨어. 거기서 하지 말래. 지쳤는지 곧 잠이 드신 엄마. 가끔 엄마의 꿈속이 궁금합니다. 꿈속의 엄마는 지금도 우리 팔남매를 위해 논에서 일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논에 못 가, 엄마. 지려서? 깡깡 얼어서 못 가. 콩 심으려고 오늘? 콩 아직 못 심어. 얼른 청구해야 돼. 그래야 일주일 힘들지. 근다고 지금 인자 서울 세웠는데 콩을 벌써 심는데 땅땅 어느 땅에다가? 콩이 엄마한테 지렸어. 아도 모르고. 어디 콩이 엄마한테 지렸어? 찾아가서 와갖고. 아침부터 엄마가 밭에 콩을 심으러 가겠다고 고집입니다. 이러다 또 집을 나가겠다고 하시면 어떡하나. 뭔가 엄마를 편하게 안정시켜드릴 방법이 필요합니다. 엄마, 쑥떡 냅두지? 지금 엄마는 밭에 심을 콩을 고르시는 중입니다. 엄청 잘 추진이 엄마. 옛날 수력 하나도 안 죽었는데. 엄마가 평생 해오신 일, 그리고 엄마가 지금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농산일입니다. 맨날
가면 일하는 게 우리 엄마 일인데 여기까지 와서 맨날 일해. 땅 파는 게 일인데. 땅 파는 게 취미인데 엄마. 사람들은 내게 치매 걸린 노모를 모시느라 고생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엄마와 함께하는 이런 순간들에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엄마가 표현에 좀 서투르시다 그럴까? 지금은 좀 아프시고 이제 우리가 같이 사니까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엄마하고 접촉하고 막 이렇게 지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우리 엄마가 저런 것들을 좋아했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저런 면이 있었네. 아, 저렇게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좋아했었구나 뭐 이런 거. 우리 엄마도 이렇게 이때는 그다 엄마 얼굴이 허연해. 웬일로? 맨날 까맣다마. 우리 엄마 이렇게 젊을 때도 있었구나. 청년부터 늙은 사람이잖아. 그래? 늙은 줄 알았네. 평생을 바쁘고 고단한 일상에 쫓겨 살았던 우리 엄마. 난 어릴 적 엄마와의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팔남매 중 일곱 번째로 자라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내가 3년째 엄마의 곁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응. 도엽이가 약 좀 드려. 저녁약. 알았지? 저녁약 잘 챙기고 도엽이가 생선도 할머니도 드리고 드세요 하고 할머니 드려도 안 드시니까 알았지? 무릎 이쁘네. 엄마 갔다 올게. 급한 일이 있어 한 시간쯤 막내에게 엄마를 맡기고 나갑니다. 올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도엽이 이젠 제법 혼자서 할머니를 돌볼 줄도 압니다. 잊지 않고 할머니 약도 챙깁니다. 훌륭하게 제 할 일을 잘 끝낸 도엽이. 그런데 엄마가 평소에 안 하시던 행동을 합니다. 그만 만지지 마. 국 떨이고 밥 떨인다는 게 만지지 마라. 당황했는지 도엽이가 또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그럴 수 있지, 나만. 아, 좀 하지 좀 말라고. 그래서 밥을 먹어야지. 아, 밥 먹었잖아. 네 밥 먹었지. 밥을 먹었잖아. 할머니가 방금 밥을 먹은 걸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아, 좀 하지 마. 엄마, 저거 꿀로 뿌려서 왔네. 반찬 떠주고 가야 돼. 뭐라고? 채 가져가자. 먹어. 결국 엄마는 아이 손에 떠밀려 주방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팔남매 새벽밥에 도시락까지 챙기며 평생을 사셨던 엄마. 나도 못 드리겠구만. 종이가 늦게 옷감이냐 그만큼. 엄마는 오늘 나를 위해 밥을 차려주려 하셨던 걸까요? 가끔은 엄마가 차려주던 밥상이 그립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 여름. 엄마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물건을 숨기거나 엉뚱한 곳에 놓는 일도 많아졌고. 배가 떴어? 배가 있어? 배가 큰 배가 떴구만. 큰 배가 떴어? 환각 증세도 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며칠 후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왔습니다. 처음 치매 진단을 받을 때 이미 중증 상태였던 엄마. 2년 만에 뇌검사와 인지기능검사를 다시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좋아질 순 없겠지만 더 나빠지진 않았을 거라고. 그저 여름이라 모두가 힘들었던 더위 탓에 일시적으로 그런 것뿐이라고. 어머니 김종민님 맞으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부산이에요? 나가유거이. 아니 여기가 부산이에요? 아니요 벌교. 여기 벌교예요? 예. 자, 한쪽 눈 감아보세요. 면으로 감아. 네, 아무거나. 한쪽 눈만. 지금 둘 다 감았는데요. 지금 이 방에 문이 닫혀 있습니까? 열어 있습니다. 응? 다 열어 있어. 어디? 다 열어놨잖아. 어디가 열려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언니. 네. 다시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네. 우리 엄마 아직 괜찮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마음을 굳게 다잡고 왔지만 나도 모르게 긴장됩니다. 인전에 3점 만점이 16점이었다가 네네. 또 이번에 한 거는 3점 만점이 7점이거든요. 단계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전체적인 내 부피는 조금 더 준 것 같아요. 조금 더 노인성 치매는 조금 더 진행이 된 것 같고. 예. 아주 좀 많이 안 좋은 상태. 지금 상태는 좀 많이 진행된 상태죠. 그래서 또 여기 그래프에서 네. 인지 검사 결과에서도 모든 항목들이 다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검사 결과를 보면 다 낫죠, 그죠? 예. 그 거의 모든 게 다요. 결국은 조금씩은 나빠지실 건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시설에 가야 되냐 그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자랑 환자분 관계 또 아까 그 보호자 치매가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수를 써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언젠간 결국 지더라도 나는 이 싸움을 오래오래 끌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사실은 제가 엄마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딱히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되게 많이 나빠지셨다고도 하고 내가 막 정말 더 이상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좀 그러네요. 내게 남은 엄마와의 시간은 앞으로 얼마나 될까요? 엄마가 복지관에서 돈을 버시고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잘 다녀오셨어? 응? 어? 일로 가야지.
어디로 갈지도 몰라? 어찌 안 나왔는가 같다 그랬더만. 나? 어찌 안 나왔는가 같다 그랬어? 갔다 왔지 왜 안 나와? 사람들이 빵 사먹자 그랬어? 집으로 가는 길은 매번 잊으시지만 엄마는 아직 나를 기억합니다. 엄마 딸을 아직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겐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초록색 아니고 흑원색이라서 속 안 쓰리. 좋아졌나봐. 밥 잘 먹었어, 엄마. 좋아졌지. 언젠간 엄마가 내 이름과 얼굴을 잊는 날이 오겠지요. 우리 엄마는 그대로 있는데 엄마에게선 내 존재가 지워지는 날. 그날이 오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의 땅에 황금빛 벼들이 익어갑니다. 엄마 집은 오랜 주인을 잃은 채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엄마가 고향을 떠난 후 세 번째 가을입니다. 엄마! 얼른 가 잡수라, 엄마. 얼른 가 잡수라. 이거 뭐야? 반복도 말고! 엄마! 나는 여전히 끼니 때마다 엄마와 실랑이를 벌이고 언니, 생각하라고 얘기한 건 됐어요? 남편은 지금도 틈만 나면 엄마를 웃겨줍니다. 하나도 안 넣고 뭐? 뭐? 어디 소문 났어? 가끔 지금. 한 뼘 더 자란 아이가 이따금 할머니를 모시고 옵니다. 보신다니. 할머니 그 더 이뻐? 아니 할머니 거요. 예 할머니 거 좀 갖고 내려. 아니 할머니 거요 우리 할머니. 그만이. 엄마 저기 더 조용히 저 치워. 야 빼빼. 김치 해봐 엄마. 김치 하고 웃어봐. 엄마와의 추억들이 쌓여갑니다. 오늘 좀 춥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막 행년이도 왔어? 행년이 안 와? 엄마 꽃 예쁘지? 응? 꽃? 꽃이 예쁜 예쁘다. 그러니까 엄마가 내 곁에 오신 후 세 번째 가을. 아싸 야물다 쪽도보다. 안녕하세요. 엄마 오야. 누구이 똘방울다. 그러게. 똘방울이네. 우리 대회보다 조금 덜 이쁜데. 엄마는 여전히 우리 엄마고 난 아직 엄마의 딸입니다. 엄마와 나의 시간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아들 엄마 왔다. 정말 너무한다. 아들 미안하다.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 아이를 놓을 순 없거든요. 아들 사랑해. 부러운 적은 있어요. 내가 봐도 언니는 참 예뻤어요. 이현혜 씨는 이혼 안 하실 거면? 깐난 애기였을 때도 저는 언니 말 다 알아들었어요.